내년 2024년도 트렌드 변화 가운데 하나가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이라는 말하고 파밍이라는 말을 결합한 말인데, 도파민은 신경전달물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이제 대표적인 신경전달물질 세 가지를 제가 이렇게 그림에 가져왔는데, 도파민은 뭐냐면 쾌락을 주는 신경전달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파밍은 이제 게임 때 아이들이 쓰는 게임하는 그 용어인데, 게임 캐릭터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농작물을 수확하듯이 아이템을 이렇게 모으는 것을 파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농부가 수확하는 것을 파밍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도파민과 파밍을 결합해서 도파밍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이걸 이제 이야기하면 도파민은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도파민이 분출되는 행동이라면 무엇이든지 시도하고 모아보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결국 엉뚱하고 기발하고 지극히 무의미한 일들이 시선을 끌고 역대급 도파민이 매번 기록을 갱신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자극적인 쇼폼 콘텐츠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이제 시간 때울 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가끔 그렇게 하는데, 유튜브에 짧은 동영상, 쇼트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뭐 인스타에 보면 릴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틱톡 같은 게 바로 짧은 영상, 한 30초나 10초 정도. 그 짧은 걸 계속 보는 거겠죠.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보다 보면 시간은 금방 가는데, 보고 나면은 뭘 본지 몰라. 그죠? 근데 잠시 볼 때는 자극적이고 신선하고 새로운 거고 신기한 거기 때문에 집중을 하지만, 그렇게 짧은 것들이 계속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나중에 뭔 본지를 모르고 뭘 본지를 모르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뇌를 이렇게 죽여버립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제 뭐 더 이상 뇌가 죽지는 않고 그냥 세월 따라 이렇게 죽어가지만, 아이들은 한참 자라는 뇌인데 이거를 계속 보다 보면은 뇌가 죽어요. 그래서 참 우리 아이들도 걱정이 되고, 많은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짧은 쇼폼 콘텐츠를 바라보고 도파민을 분비하는 더 자극적인 것을 찾다 보니까 이제 뭡니까? 분노 조절이 안 돼요. 지금 시대 문화가 이런 도파민을 추구하는 시대로 변화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도파민은 피할 수 없는 추세입니다. 결국 신앙도 여러분 재미를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재미있고 자극적이고 뭐 이래야 돼. 이게 이제 도파민 복음의 시대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나 도파민이 인간에게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지만 새로운 자극에만 이 도파민은 분비가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우리 마약 중독자들이 더 자극적인 마약을 찾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 재미를 추구하는 게 바로 이 도파민 중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세로토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명상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나오는 호르몬이 바로 세로토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파민 시대에 종교가 쾌락을 쫓아 재미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봉사를 통해서 세로토닌을 분비하지 않으면 교회는, 한국 교회는, 우리 신앙은 모래 위에 집 지은 집과 똑같은 거죠. 이것이 바로 참된 영성의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파민 복음 시대에 대항하는 세로토닌 영성과 신앙이 한국 교회에 놀라운 질적 부흥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왕 신경전달 물질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또 다른 신경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이제 노르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데, 그냥 아드레날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간이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 때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을 아드레날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스트레스나 위험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 뇌의 특정 부위에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아드레날린은 혈액순환을 통해서 신체의 다양한 조직과 장기에 전달되어 신체의 반응을 촉진시킵니다.
심장 박동수와 혈압을 증가시켜서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면 막 근육이 이제 우리 아주 힘이 이제 나는 거죠. 또 뇌도 혈액을 공급해가지고 아주 막 재빨라집니다. 이렇게 생리적인 변화를 유발하고 그리고 이 아드레날린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신체의 반응을 조절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신경전달 물질 아드레날린은 아주 민첩한 이제 뭡니까 운동량을 이렇게 가져다 주는 것이고 그리고 도파민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고 세로토닌은 편안한 마음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뇌에서 분비되는 아드레날린은 과거 우리 인간이 수렵 시대에 빨리 도망가거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생존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저 앞에 이제 나를 해하려고 하는 동물이 오는데 세로토닌이 이렇게 분비되면은 그냥 잡혀 죽습니다. 그죠? 그리고 막 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가지고 딱 보고 빨리 막 도망가는 거죠. 자, 그러나 최근에는 이제 이 아드레날린은 언제 분비가 되냐면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때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도파민 복음 시대에 대항하는 아드레날린 영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두려워하는 곧 경외하는 영성이 바로 아드레날린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파민 복음의 시대에 재미와 쾌락만을 추구하는 이 도파민 시대에 세로토닌 영성, 남을 돕고 봉사하고 그리고 배려하는 거기에서 분비되는 이 세로토닌 영성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드레날린 이 영성이 한국교회를 변화시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